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시 중인 한겨레 미디어의 엑스레이맨 및 베스트에이션을 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뭐죠? 예. 뒷장, 엑스 뒷장이라는 제목. 엑스 달린가요? 엑스레이로 촬영한 다양한 사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네. 차에 사람이 타고 있는 장면들이죠. 이 사진들은 모두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예, 누군가의 죽은 사체를 활용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예, 멋진 스포츠카죠. 예. 슈즈, 핸드폰인가요? 예, 서 있는 인형, 총. 예, 정말 다양한, 예, 사물들을 엑스레이로, 강력한 엑스레이로 찍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채색이 됐나요? 인형도 있고요. 예, 전시는 총 5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섹션은, 네, 자연에 대한 경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 섹션은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섹션입니다. 브로니카 포토그래퍼, 할머니, 그리고 펑크, 네, 좋아요와 즐겨요, 그리고 버스입니다. 전시 제목이 제임스 본드와 매그넘 앤 로즈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장미가 나오네요. 예.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예. 다양한 엑스레이 촬영, 예, 패션 장르죠. 여기는, 예, 드레스가 있습니다. 예. 드레스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예, 찍혀 있습니다. 섬세하게 찍혔죠. 여기서는 렌티큘러 엽서를 4,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0짜리도 있죠. 예. 기타 다양한 기념품들이,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장미 등등 다양한 기념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 및 베스에이는, 예, 자신의 작품들이 과학과 예술에 중간되는 정도 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전시는 8월 27일까지니까, 예, 넉넉하게,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예술의 전당 V홀에서, 예,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